자,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의 삼각함수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자,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자, 여기가 세타예요. 여기가 세타. 그러면 여기도 세타가 되겠죠. 자, 요 점의 좌표를 P x, y라고 둘게요. 요 점의 좌표는 P'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라고 둘 겁니다. 자, 그러면 파이 플러스 세타면 180도에다가 세타를 더한 거잖아. 180도에다 세타를 더했으니까 여기는 요점의 좌표에 xy가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sin 파이 플러스 세타면 요점의 y좌표가 되는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y가 되는 거죠.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sin 세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다음에 sin 파이 마이너스 세타도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어서 여기가 세타면 여기가 세타면 이만큼이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요점의 좌표, 요점의 좌표 P2' 얘는요 마이너스 x, y가 되겠죠. 마이너스 x, y가 될 겁니다. 그래서 sin 파이 마이너스 세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y 좌표가 뭐가 되는 거야? y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y가 되는 거고 얘는 우리가 sin 세타라고 우리가 생각해 줄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자, 이해되시죠? 자, 다음에 코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 코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 파이 플러스 세타면 여기는 요각이겠지. 요게 이제 파이 플러스 세타가 되겠죠. 파이 플러스 세타. 초록색 각.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파이 플러스 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은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x.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는 겁니다. 자,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도 볼게요.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요거죠, 요거. 마이너스 x. 얘도 마이너스 x. 따라서 얘도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자, 탄젠트 파이 플러스 세타. 얘는 x분의 y겠지. 마이너스 x분의 마이너스 y니까 x분의 y가 될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x분의 마이너스 y 이렇게 되어서 x분의 y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탄젠트 세타랑 같은 값을 갖게 됩니다.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세타 볼게요. 파이 마이너스 세타.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x분의 y가 되겠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x분의 y니까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의 값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연습 문제 볼게요. 사인 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 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 그럼 얘는 뭐겠어? 마이너스 사인 3분의 파이랑 같겠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자, 보시면요. 3분의 파이가 여기죠? 그러면 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면 이렇게 돼서 이만큼의 각이 되겠지. 요만큼의 각. 그지? 그럼 요 점의 좌표를 갖다가 내가 여기가 이제 3분의 파이니까 여기 요 파란색으로 칠한 요 전체각이 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가 되겠지. 요 점에 대해서 대칭인 요런 상태니까 요런 상태에 있는 요 점의 y좌표를 따지면 되는 거니까 2분의 1, 2분의 루트 3이라고 볼게요. 이렇게. 그 요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 각에 대한 요 각에 대한 사인 값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된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야. 자, 2번 코사인 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야. 자, 코사인 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 얘는 어때요?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3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럼 얘는 얼마겠어? 코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정답이 되겠죠. 요쪽에 있는 요 그림을 보고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탄젠트 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 볼게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탄젠트 3분의 파이랑 같겠죠. 방금 전에 했던 요거 이거분의 이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루트 3이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4번입니다. 사인 6분의 5파이래요. 얘는 사인 파이 마이너스 6분의 1파이, 6분의 파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 그치? 그럼 사인 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면 얘가 6분의 파이고요. 이렇게 여기가 이제 요 각이 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겠지. 요 각이 이제 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가 되는 거야. 그치? 여기가 6분의 파이일 거니까. 그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x, y라고 두면 요 점도 요 점의 y좌표도 y가 되겠지. 마이너스 x, y가 될 거니까.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사인 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는 결국 사인 6분의 파이랑 값이 같다라는 그런 내용이거든. 사인 30도잖아요. 얼마예요? 답은 2분의 1이 되겠죠. 자, 다음에 코사인 3분의 2파이. 얘는요,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죠. 그죠? 그럼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면 자, x좌표가 바뀌었겠지. 3분의 파이가 이렇게 있으면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는 이렇게 되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겠지. 요 점의 좌표를 x, y라고 둘게요. 그러면 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x, y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코사인 값은 요 값은 뭐랑 같아요? 마이너스 x랑 같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3분의 파이랑 같다라는 그런 내용인 거야. 그치? 그럼 코사인 3분의 파이는 얼마야? 2분의 1이죠.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6번 탄젠트 4분의 3파이. 얘는 어떻게 되나요? 탄젠트 얼마예요? 파이 마이너스 4분의 1파이, 4분의 파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 얘는 지금 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니까 여기 4분의 파이가 있을 거고 여기 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요만큼이 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야. 그치? 여기가 4분의 파이일 거니까. 자, 그러면 탄젠트 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가 되겠죠. 마이너스 탄젠트 4분의 파이 이렇게 되겠죠. x좌표 분의 y좌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x좌표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자, 그럼 얘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겠죠. 자, 사인 4분의 5파이는요 사인 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 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니까 3, 4분면의 각이지.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사인 4분의 파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이렇게 나오시면 되는 겁니다. 사인 4분의 파이, 사인 45도 2분의 루트 2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자, 코사인 6분의 7파이에요. 코사인 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 3, 4분면의 각이지. 3, 4분면의 각이잖아. 탄젠트 말고는 다 음수일 거야. 자, 그래서 마이너스 코사인 6분의 파이. 자, 얘는 얼마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자, 마지막 탄젠트 3분의 4파이예요. 탄젠트 3분의 4파이 탄젠트 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 당연히 3, 4분면의 각이니까 탄젠트는 양수가 될 거고요. 탄젠트 3분의 파이랑 같은 값이 나오는 겁니다. 자, 탄젠트 60도예요. 얼마예요? 루트 3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주면 된다는 얘기. 됐습니다.